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은 정말 싱싱하면서 제철인 도마도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들이가 이 도마토를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백종원 쌤이 만들었던 토마토 달걀 볶음인데요. 이 토마토를 볶아서 드시면은 생으로 드실 때보다 훨씬 흡수율도 좋고요. 그리고 이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400배 정도인가? 효능이 높아진다고 제가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진짜 천연 항암제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각종 암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토마토를 이용해서 오늘은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토마토 중간 크기 정도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한 1분 정도 굴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정말 잘 벗겨지죠. 근데 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을 하면은 드실 때 약간 씹히는 맛이 있으니까 벗겨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껍질을 벗겼으면 이제 우리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걀은 토마토하고 같은 양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달걀 4개를 준비를 해 가지고 소금을 한 꼬집 넣은 다음에 풀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기름이 살짝 뜨거워질 때 이렇게 달걀 물을 부어가지고 밑면이 하얗게 익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이렇게 풀어주면서 우리가 볶음밥 만들 때 달걀 볶음 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이렇게 달걀 볶음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를 볶을 건데요. 이렇게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기름이 달궈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를 넣고 서서히 달궈가면서 이렇게 파기름을 내어주시고요. 그리고 파기름이 다 내어지면 이제 이렇게 아까 준비한 토마토를 넣고 볶아주신 다음에 간은 소금하고 간장으로 할 건데요. 소금은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간장은 이렇게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국물 양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계란 아까 볶음 해놨잖아요.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섞어지면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한 2분의 1 스푼 정도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조금 싱겁게 하셔가지고 국물이 없게 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맛있고요. 만약에 찬으로 이용하실 때는 국물을 좀 자작하게 하셔가지고 뜨거운 밥에 이렇게 비벼 드시면 정말 토마토의 색다른 맛을 맛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토마토 달걀 볶음은 완성이고요. 이번에는 토마토 달걀 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란 두 개는 이렇게 깨서 여기다 소금을 한 꼬집 넣고 풀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마도는 아까 토마토 달걀 볶음처럼 똑같이 뜨거운 물에 한 1분 정도 데친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 전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분하고 물 비율은 1대 2거든요. 그래서 전분 2스푼에 물 4스푼을 넣어서 이렇게 물전분을 만들어 놓고요. 똑같이 파기름을 낸 다음에 아까 준비한 토마토를 넣어서 이렇게 쭉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토마토가 익었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국간장 2스푼으로 간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설탕인데요. 토마토가 진짜 맛있고 잘 익었다 싶으면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작하게 토마토 맛이 다 우러났잖아요. 파하고 어우려서 그러면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쌀뜨물을 넣으면 조금 더 맛이 진한 것 같아서 쌀뜨물 2컵을 부었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끓고 나면 농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아까 물전분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넣고 한번 저어주고 하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는데 한꺼번에 이걸 다 넣으면은 그쪽에서 그냥 굳어버리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넣어주시면서 또 한번 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물 2컵을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물전분 3스푼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우리가 먹기 좋은 농도가 돼버리면은 나중에 달걀 볶은 걸 넣었을 때 너무 데니까 조금 무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간을 보신 다음에
싱거우시면은 이때 이제 이렇게 소금으로 간을 해 주시고요. 이제 간을 다 맞췄으면은 아까 풀어 놓은 달걀 두 개 있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넣어 주시고 이 달걀 풍게에 살짝 익었다 싶을 때 이렇게 저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참기름 2분의 1 스푼 정도 조금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뿌려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새콤달콤 맛있는 토마토 달걀탕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토마토 달걀탕인데요. 그냥 이렇게 토마토 달걀탕만 드셔도 그냥 간식으로 먹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에다 드실 때는 약간 간을, 저는 오늘 밥에다 먹으려고 아까 소금간이랑 국간장 간을 했잖아요. 이렇게 밥에다 드셔도 되는데 얘를 좀 이렇게 농도를 맞춰서 밥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벼서 드시는 게 훨씬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마토 달걀볶음하고 토마토 달걀탕을 해봤는데요. 이 토마토 상태에 따라서 약간 신맛이 날 때도 있고 아니면 맛있을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해 드셔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드셔보시고요.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많이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